아파트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던데? 야, 너 바보냐? 주민등록번호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야. 아니, 진짜 있어? 있다고 들었단 말이야. 없다니까? 무서워. 아니, 없어. 그러지 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정말 혜진 대원의 말처럼 태권부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을까요? 오늘의 탐구 과제. 만화 속 주인공도 사람처럼 주민등록번호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봇 만화 주인공 로봇 태권브이. 친구들은 태권브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태권브이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을까요?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아니. 없겠죠? 실제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것 같아요. 태권브이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부분. 거봐, 없대잖아. 아닌데, 분명 있는데. 우리 이제 말고 태권브이에 관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자. 그래.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태권브이 인형들이 대원들을 맞이하는 걸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친구들. 태권브이가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진짜 로봇 태권브이한테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주민등록번호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거야. 아니, 로봇한테도 있다니까? 없어. 선생님,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둘 다 맞을 수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요. 로봇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로봇 등록번호가 있어요. 네? 로봇 등록증이 있다고요? 자, 이게 그 로봇 태권브이 로봇 등록증이에요. 정말 로봇 태권브이에게 이름, 주소는 물론 로봇 번호가 적혀있는 로봇 등록증이 있었네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로봇 번호도 주민번호 같아. 주민등록번호의 그 앞에 숫자들은 태권브이가 처음 영화관에서 상영된 첫날이 76년 7월 24일이에요. 760724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같이 앞번호를 붙여준 겁니다. 아, 진짜? 선생님, 근데 여기 R은 뭐예요? 로봇은 로봇이기 때문에 영어의 R자의 약자인 R을 쓴 거예요. 1976년에 처음 선보인 로봇 태권브이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인 후니가 태권브이를 조종해 악당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당시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선생님, 어떻게 만화 주인공인 태권브이가 이렇게 로봇 등록증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 극장에 나왔을 때 여러분 같이 초등학교 다녔던 학생들이 태권브이를 보고 나도 로봇 공학자가 되거나 로봇 태권브이 같은 것을 만들 거야 라고 했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태권브이가 나온 지 30주년 됐을 때 로봇 과학자들이라든가 우리나라 로봇 기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태권브이에게 최초로 로봇 등록증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산업자원부 국가에서 로봇 등록증을 주게 되었죠. 비슷하긴 하지만 얼밀히 따지자면 주민등록번호는 아니네요. 그쵸. 사실은 주민등록번호 형식을 따오긴 했지만 로봇 등록증의 번호죠. 근데 태권브이 같이 만화 주인공인데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진짜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누군데요? 아주 씩씩한 여자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데요. 씩씩한 여자 주인공이라. 나 알겠다. 원더우먼이야. 우리나라 캐릭터겠지. 혹시 장금이? 달리기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너 그거 같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달리기를 잘한다는 주인공 과연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어서 와요.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만화 주인공이 궁금해요. 선생님, 만화 주인공이 사람과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왔는데요. 네. 그게 정말 있나요? 예, 맞아요. 제가 그린 만화 주인공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네. 만들어진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 하니입니다. 달려라 하니는 어머니를 여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던 하니가
홍두깨 체육선생님을 만나 훌륭한 달리기 선수가 되는 과정을 그린 만화랍니다.